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우리 정웅국 선생님 댁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예. 댁에서 저렇게 이제 세심하게 살림을 신경 써주시면은요. 아, 아직까지 조금 유리창이 남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많은 댁에서는요. 뭐 이렇게 각종 저 스티커들도 붙어 있고 만화 캐릭터들도 붙어 있고 하기 쉽잖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 이거는 구연산만 네. 있으면 되거든요. 구연산이요? 네네. 그래서 물 반 컵에 구연산 한 큰술, 아빠 밥숟갈로 한 숟갈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예, 네. 구연산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연산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잘 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가지고 있는 행주 있죠? 행주로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구연산수를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네. 스티커 위에다가 묻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묻혀서 예, 여기 보시면 스티커 이렇게 묻어있는 부분들이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예.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닦아주시면 아주 자. 깨끗이 닦이거든요. 이렇게 싹. 자. 그래서 스티커 자국은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종이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잘 안 떨어져요, 정말. 여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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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런데도 좀 충분히 묻혀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구연산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게 만약에, 산인데 근데 그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아. 물에다 희석을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구연산수를 구하기 힘드시면은 네. 집에서 대부분 선크림 사용하시다가 예. 올해는 선크림도 많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그 선크림을 발라주셔도 돼요. 그래서 선크림을 헝겊에다가 묻혀서 여기 스티커 자국 있는 데다가 붙여주시고요. 자외선 차단도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네, 보시면 지금 스티커 자국들이 네. 싹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마른걸레로 네. 싹 닦아주시면 깨끗이 닦입니다. 깔끔하네요. 예, 예. 그래서 집에서는 선크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네. 허옇게 이걸 뿌연, 이제 뿌연 그, 거 있죠. 뿌연 먼지가 네. 이렇게 쌓인 거. 요거는 네. 이제 한 적어도 한 3개월 안 닦았어요. 아, 네. 쉽지 않거든요. 요거. 네. 네, 이렇게 더러운 유리창에는 네. 집에서 알코올하고요. 귤껍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귤껍질이요? 예, 예. 귤껍질이요? 귤껍질 오. 아이들이 먹고 나면 네. 버리지 말고요. 자. 저는 네. 이 귤껍질을 예, 이렇게 병 같은 데다가 담아놓고요. 네. 어디? 이렇게? 네, 병 같은 데다 담아놓고 예. 그다음에 알코올 있죠? 네. 알코올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돼도 또렇게 우러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우러나온 거를 예. 스프레이 용기에다가 좀 집어넣어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신문지. 신문지? 네. 신문지하고 귤껍질 우려낸 알코올을 예. 여기 이쪽 부분에만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네. 뿌려주신 다음에요. 예. 네. 그 다음에 신문지로 싹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향이 하고. 좀 향이 되게 향긋하죠? 네. 네. 물 냄새가 나서 살균 효과도 있고 냄새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누런 물들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상비약으로 쓰는 거예요? 네. 소독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신문지로 닦아주신 다음에 깨끗한 마른 네. 걸레로 네.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닦이죠. 말끔하다. 정말 깨끗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옆에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까 네. 이렇게 더러웠던 게 이렇게 네. 깨끗하게 닦입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지금 얼룩얼룩하셨던 네.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더러운 바뀌었습니다. 것들이 묻어나오는 것도 보이시죠? 네. 오, 사실 그렇군요. 저거 닦기 쉽지 않은 네네. 건데요. 네. 저는 귤껍질이 에탄올을 만나니까 이렇게 청소가 도구가 될 줄 몰랐는데요. 네. 어떤 원인가요? 네, 이 귤껍질에 사실 구멍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멍들이 다 기름샘이어서 천연 오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유성 성분이 또 역시나 네. 유성 얼룩들도 잘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다가 또 이 테르페노이드 성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향을 남기죠. 예. 그리고 에탄올 자체가 워낙에 많은 물질을 녹일 수가 있고요. 또 아. 에탄올에 의한 살균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정말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블라인드.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안 난다니까요. 정말 청소 쉽잖아요. 아. 이거 뭐 한 반나절 이상 걸리죠. 네. 아, 예. 네.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비닐장갑하고 면장갑 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시는 주방세제 또는 린스 네. 있죠. 네. 린스를 네. 사용해 주시면 더 좋더라고요. 린스요? 네네. 네. 린스는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어서 먼지가 다시 앉는 거를 막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좋은데 이렇게 비닐장갑을 먼저 25. 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우리 아들 거거든요. 네. 네. 우리 아들이 아들이 이제는 네. 쓰지 않는 운동회 때 썼던 네. 면장갑 네. 네. 그거를 껴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린스 이게 린스예요 지금? 네 린스예요 네. 그리고 네. 네. 린스고요 집에서 네. 주방세제 있으시면 주방세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물 받아주신 다음에 린스를 네.